독보적인 세계관이 담긴 노래 Savage. 그 기세가 맹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땐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흥얼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김미 김미나 김미 김미나 쯔쯔쯔쯔. 자, 컴백 때마다 리스너들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는 에스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비와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닝닝 씨부터 개인 인사 귀엽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에스파 닝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젤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 저희도요. 더 기쁜 소식은 세비지의 첫 1위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와우. 막 이 소식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가 딱 라디오 출근을 해서 방금 진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1층에 가서 딱 보고 야 우리 진짜 1등인데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맞아요. 우리끼리 그냥 축하해. 이러면서 축하한다. 축하 지금 처음 크게 소리 질러 보는 거네요. 맞아요. 야, 이게 정말 고생해서 녹음하고 열심히 했는데 1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상 소감 예 좀 들려주세요. 네. 예, 우리 닝닝 씨 중국어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 한국어로 하고 네. 일단 저희 이렇게 1위 이게 받게 돼서 예. 네 제일 감사하고 싶은 거는 마이들이랑 회사 예. 모든 분들이 하고 저희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感谢所有的粉丝支持我们，然后我们以后也会得到更好的成绩来回报大家的，谢谢。 아, 야 못한 얘기 없죠, 닝닝 씨 다 했죠? 다 했죠? 네. 네. 다 해야죠. 지젤 씨도 예, 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1위 했는데. 네. 일단 우리 마이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영어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해 줘야죠, 네. 지젤 씨. 네. To all of our mice,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support. It was because of you guys that we could get this first place on show champion and we'll continue to keep working harder and we hope you guys will, you know, watch us and have fun. Thank you. 아 이제 카리나 씨 네. 이제 여유가 좀 생겼죠? 수상 소감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사실 해볼 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이에요. 수상 소감 맞아요. 아니 근데 1위를 다 한 거 같은데 블랙맘바도 그렇고 아니요 못 해봤어요. 네. 블랙맘바 때 한 번 해보고 했었죠. 네. 네 넥스트레벨 때는 아쉽게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네. 근데 넥스트레벨은 좀 다른 길로 진짜 넥스트레벨인 게 그 곡이 지금 세비지가 1등을 하고 있는데 넥스트레벨이 6인가 어디 맞아요. 10위 안에 같이 경쟁곡으로 차트 맞아요. 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윈터 씨 바람대로 두 곡이 예! 같이 두 곡이 1위 후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소원이. 그래서 사실 넥스트레벨은 1위는 못 해봤지만 진짜 또 다른 의미의 곡이라서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차트인 돼 있잖아요. 맞아요. 윈터 씨도 수상 소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에서 되게 감사한 분들은 뭔가 다 말한 것 같고 예. 또 이제 저희 가족분들 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카리나 씨 마이 사랑해요. 하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되나요? 예. 마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워밍업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는 에스파가 직접 내줄 건데요. 에스파를 맞춰봐. 예. 오. 자, 카리나 씨부터 예, 퀴즈 주세요. 네. 문제 나가요. 이것은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 세계관의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에스파의 새 수식어로 이것 데스타에 이어 이것의 딸로 불리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광야, 2번 뇌야.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샤프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든 무료고요. 네. 네, 정답자 세 분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네, 에스파의 Savage 듣고 올게요. Oh my gosh.
정치노아만 savage 황야한 너의 시공간은 내 뜻대로 make it break it I'm a savage 널 붙잡아줄게 oh, I'm a savage 널 짓밟아줄게 에스파 savage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광야였거든요. 광야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님이 매야 다른 멤버들 버전도 들려주세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먼저 닝닝 씨부터 그냥 편하게 한 번씩 해주시고 예 해주세요. 예. 아 정지 네 매야 매야를 해주시면 돼요. 네 정지혜님 매야. 네. 아 이렇게 매야 어쩔 TV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어쩔 TV 어쩔 TV 자 지젤 씨 매야 네. 부탁드립니다. 매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민 씨 부탁드립니다. 사극 톤으로. 네. 매야. 어, 그렇지. 매야.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극 버전 우리 윈터 씨. 매야. 어. 그래 맞아 비슷했어 비슷했어. 여인천하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였거든요. 매야. 그래서 매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9218님이 에스파는 16일에 신곡 세비지 선보인다는 거 미국에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한다던데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게 실감 나나요? 이거 기사 보고 어땠어요? 16일에 이제 첫 미국 첫 진출이잖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첫 진출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미국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믿습니다. We trust you. 어, 네. 네. 감사드려요. 네. 언니 믿지 한번 부탁드려요. 언니 믿지? 예, 믿어요. 아 그래서 우리 지젤 씨 네. 많은 분들에게 16일이니까 네. 예 이제 켈리 크락쇼 네. 예, 홍보와 또 아. 서포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Oh, hi to our Mize and Mize in America. We'll be on the Kelly Clarkson show on the 16th, and we hope you guys will be watching. We're also very nervous, but we're sure th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nd we hope you guys enjoy. Yay! Enjoy! 아, 즐겨보겠습니다. 준비 또 잘 해주시고요. 뮤직비디오 이제 보니까, 아, 윈터 씨, 손목 돌리기 한번 보여줘요. 아, 손목 돌리기, 그거. 예. 우리 윈터 씨. My victory. 예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네. 거.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너무 유연하게 잘 돌려가지고. 예. 우리 카리나 씨는 휴대폰 집어던지는 게 있던데. 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 처음에 제가 이걸 제가 감히 집어던져도 될까요 했었는데. 덜덜덜덜. 그게 모형이더라고요. 오.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켜봤거든요. 이거 괜찮나? 네. 근데 안 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말했는데 아 걱정하세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죠. 진짜 똑같아요. 맞아요. 가까이서 봐도 속을 정도로 네, 네, 네. 진짜 예. 그 인터넷에서 그거 아이폰 13이라고 네. 막 나왔어요? 사람들이 네, 아, 그래서 와 그거를 쓴다고? 그래서 그게 실물이 아니었어요. 네.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설마 그리고 오늘 냅다 올림머리 닝이 너무 귀여워요. 배현준님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헤어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예. 포니테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에스파의 아이너지라는 곡을 듣고 잠시 후 이어드릴 텐데 여기에는 아, 뭐 전투 스킬이 그죠? 맞아요 맞아요. 스킬이. 아니 이번에 윈터 씨 막 장총 들고 뮤직비디오에 막 나오던데 그거 괜찮았습니까? 아니 제가 장총을 들 일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보는 것도 처음 보죠. 그렇죠. 모형도 잡아보는 것도 되게 처음인데 네. 그때 뮤비장에서 처음 이제 만져봐가지고 되게 어색했는데 화면에 잘 나왔을지 저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색했는데. 그때 촬영장에 유영진 이사님도 와주셨는데 맞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저한테 총이 어색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또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나죠. 근데 맞아요. 그 무게는 괜찮았어요? 길었는데? 근데 이게 모형이라서 무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아이너지 에스파 듣고 잠시 후 3부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러브 게임 SBS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현의 러브게임 4세대 대표 걸그룹 에스파와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채린님이 오늘 링리아나 그란데 같아요. 링리씨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 아리아나 그란데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 팬이에요. 네, 링리아나 그란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오늘 헤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2009님이 뮤직 의상에 뮤비 의상에 디테일이 엄청난데 지젤 씨 드레스에 넥스트 레벨 티저 사진이 붙어있다는 얘기해줬잖아요. 네.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네. 예. 거기에 사실 이제 이렇게 레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불어예요. 그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거기에 써주셨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거기 의미가 있다고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였지 뭔가 불어? 시작이지만 무슨 우리는 탑이다 이런 거를 근데 실장님이 써서 거기에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불어를 해주셔갖고 정말 너무 멋있어서 전 그걸 꼭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 티저 사진이 있고 옆에 있는 그거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를. 네.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 몰랐어요. 그거를 멤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음악 방송 이제 활동 시작을 하고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인기가요 엔딩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마이분들 엔딩으로 어떤 거를 보고 싶으신지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기가요 외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섞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이 여러분 보고 싶은 엔딩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우리 마이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는 한 분씩 그 시작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1년이 됩니다. 벌써 와, 맞아요. 벌써 진짜 벌써 이렇게 돼요. 예, 1년도 되기 전에 시간이... 첫 미국 진출을 한 거예요. 와, 예,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에스파 그 시작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처음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 카리나 씨 준비해봤거든요. 네. 들어보세요. TV를 이렇게 보다가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하시는 무대를 봤는데 거기에 발차기 하는 안무가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차인 거지. 와 이거다. 나도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요. 전 세계에 많은 마이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발차기에 이제 매료돼서 네. 이런 꿈을 꾸게 됐는데 혹시 소녀시대 선배님들하고 이제 뭐 회사에서 만나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저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팬이에요. 이것도 못했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그 놀토에 태연 씨하고 같이 방송했잖아요. 두 분. 네. 행복했어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 막 태연 씨 좋아한다고 막 콘서트 봤다고 우리 윈터 씨가 막 그랬는데 바로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태연 씨하고는 녹화 중간 중간에 또 시간이 있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뭔가 팬심은 못 밝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직원 만족도 100%다. 그냥 그렇게 속으로 네. 네. 아 이거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요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알아주세요. 그렇죠. 알아주세요. 우리 윈터 씨는 그날 태연 씨에 대한 팬심을 좀 밝혔어요. 콘서트에서 내가 너무 반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아유. 제가 만조 말을 걸지 못했어요. 아 왜 말을 못했어? 옆에 앉아가지고 말을 못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맞아요. 진짜 3초 이상 쳐다보지 못했어요. 딱 쳐다보고 정말 답답하네. 저기 이래서 정말. 만났는데도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된다니까요. 그래 태연 선배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콘서트 때부터 팬입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태연 선배님 제가 사실 엄청 팬인데 그때 만났을 때
말을 부끄러워서 못했지만 엄청 팬인 것만 알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태연 씨 알아주세요. 진짜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녀시대 선배님들도 알아주세요. 우리 카리나 씨가 그 발차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또 가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행복감을 느낀 게 저는 카리나 씨가 그 천서진. 오늘 카메라 보시고 피아노 건반 한번 이렇게 두드려 카메라 보시고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피아노 치는 거? 오케이. 아, 천서진 모습 있지. 이거 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표정 그냥 피아노만 열심히 쳐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 예. 아, 두. 네. 아, 그 천서진. 약간 힘든 시기였어. 어느 날 뭔가 한 노래를 듣고 막 필이 왔나 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공책 노트북에다가 썼어.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커서 가수가 될 거다.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네. 멋있다. 좋은 영향을 좀 끼쳐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 공 노트북은 그 네. 공, 아직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원래 막 뭘 쓰는 노트북이라기보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공책 예. 같은 데에서 쓴 거라 예. 약간 그때 그냥 확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요즘에도 뭐 생각나면 써요? 아니면 꿈 같은 거 있으면 써요? 그런 건 네 핸드폰 이제 그 메모장에다가 다 씁니다. 아, 그럼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혹시 네. 쓴 거 있어요? 뭐 미국 진출도 하고 지금 네.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쓴 거 네. 있어요? 이번 활동은 제가 보통 약간 활동이 끝나고 쓰는 편이라 아,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들이랑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더 이제 생기니까 네. 그거를 씁니다. 아, 지금 혹시 쓰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 그렇죠. 여기서? 예. 그러면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솔직히 그 에스파 대 에스파가 네. 정말 큰 이 활동의 목표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저희가 미국 진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관심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목표가 이 꿈이 꼭 이루어져서 내년에 다시 만날 때 이 이야기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너무 좋죠. 지젤 씨의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삐예삐 듣고 와서 에스파의 소중한 첫 순간 함께 할 텐데요. 엔딩 포즈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우리 많이 마이들 보내주세요. 예삐 예삐 에스파였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윈터씨 처음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 이어갑니다. 나는 그냥 아기 때부터 노래랑 춤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 비디오를 보면 항상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자 이제 윈터씨 할 수 있어요? 개인기 한번 소리 아니 개인기를 이걸 하시네 갑자기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해요. 닝닝 씨. 아니 너무 잘해 지금 카리나 씨랑 닝닝 씨랑. 아니 그래서 최준 씨 성대모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쁘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요?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쁘다 한번 합시다. 예 이쁘다 한번 합시다. 뭐였죠? 잠시만요. 예쁘다. 그걸 메들리로 그냥 똑같이. 그래 쭉쭉 갑시다. 아, 오케이. 예. 안 끊기게. 안 끊기게. 네. 예쁘다. 예쁘다. 예뻐봐. 예쁘다. 점점 코소리 조심해요. 완전 코소리. 큰소리.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옆에 예쁘네 예쁘네. 아 노린 거였어. 그렇죠. 예삐 예삐. 아 예삐 예삐. 아 여러분 이런 또 영상을 만들어내네요. 아 근데 닝닝 씨 마지막에 진짜 너무 진짜 코소리 최고. 예쁜데. 대박. 자기도 놀랐어. 완전 달라. 본인도 예 놀랍죠? 네. 그 지금 왔다 가셨어. 진짜 그분 오셨네. 혹시 중국어로 최준 버전 됩니까? 중국어로? 비아우량. 이미 하셨네요. 아니, 톤이 다르시잖아요. 아마 윈터 씨 먼저 하고 닝닝 씨 받을게요.
비어량. 어, 이렇게. 예. 젠더마. 비어량. 어, 지젤 씨 잘해. 아, 근데 지젤 씨는 일본어는 어떻게 됩니까? 가와이. 와, 진짜 가와이. 안돼. 잘 잘한다, 잘한다. 가와이로. 네. 아, 이래서 이제 윈터 씨 그 뭐 얘기했었지? 우리가 어린 시절 영상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윈터 씨가. 네. 그죠? 예.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태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수가 되어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꿈이 이루어졌는데. 네, 뭔가 그때도 되게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아이돌을 하고 또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돌이 되고 이 영상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되고 보니까 뭔가 아,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부족한 게 계속 눈에 보여요. 아니, 이게 그때 어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직업병이. 네, 직업병인가 봐요. 그치.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되는데 디테일이. 아, 디테일이. 근데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윈터 씨, 뭐 요즘 꽂힌 노래나 좋아하는 곡 한 두 소절만 불러주고 가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또 이제 오셨으니까. 예. 그러면 뭐 해줄 거예요? 크러쉬님의 가끔. 너무 좋아. 가끔. 5, 6, 7. 아주 가끔 보고플 뿐인데 너의 입을 맞추고 널 감싸놨던 아주 가끔. 아니 왜냐면 이게 여러분 준비된 게 아니었고 갑자기 이제 요청을 드린 거였는데 중간에 우리 제작진이 가사를 띄워주면서 이게 헷갈렸어, 그죠? 오히려 오늘 민터 씨 여러 가지 짤을 남겨주고 가시네요.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민터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닝닝 씨 처음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 들어봅니다. 5살? 저랑 엄마 쇼핑몰 가서 쇼핑했는데 약간 작은 무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노래 한 소절 불러 가서 그래서 저 아, 처음에 조금 겁나는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 너무 좋아서 저는 가수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저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어제 예. 아빠가 저 그 메시지 왔는데 예, 예. 이때 엄마 말고 아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때 엄마만 말해서 아빠 좀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해줬다냐고.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그걸 정정을 해야 돼. 그건 바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 아 맞아. 아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버지도 있었다는 거 말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예, 영상 메시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로요? 그렇죠. 엄마 아빠 한국어 모르시니까 번역하셔야 돼. 네. 아, 난 중국어 몰라요. 내가. 아빠, 对不起, 我忘了说当时你也在场，现在我说了，对不起. 귀엽네. 너무 귀엽네요. 예, 귀엽게. 아니, 엄마는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아, 엄마는 사실 저처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았고. 좋아해 하셨고 그리고 노래 되게 잘 불렀어요. 할머니도요. 아, 그러니까 이쪽 이 엄마 쪽을 닮았구나. 네, 그래서 엄마도 어렸을 때 막 저한테 막 자기 어렸을 때 무대 영상도 보여줬고 춤추는 영상 그리고 막 노래 부르는 해봐. 영상 자기 학교 때도 약간 노래 동아리 같은데 하고 약간 아기 때? 예. 그것도 가르쳐줬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이쪽을 닮아가지고 네, 그래서 닝닝 씨 노래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기 때는 항상 약간 할머니랑 엄마한테 약간 저한테 노래 네. 시켰었어요. 약간 네. 아 이거 불러봐. 그래서 약간 저도 부르면서 아 저 약간 아, 노래하는 재능이 있구나. 있어요. 재능 있지. 네, 아, 3대가 만들어낸 닝닝 씨 최고의 유전 최고의 보컬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예 첫
가수가 되기 위한 예, 영상 이런 계기들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엔딩 요정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자, 2120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아, 하하 왓 부분에서 엔딩 포즈로 깍꿍 포즈 해주세요. 깍꿍? 깍꿍? 아 이렇게 깍꿍 포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깍꿍인가 어떤 거? 자, 깍꿍 포즈 그리고 깍꿍, 깍꿍. 예, 깍꿍. 박지영님이 로켓펀치 아마 멘토 제노글러시 해커 포즈 보여주세요. 아, 해커? 해커 포즈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카리나 씨가 정말 엄청 센 포즈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쵸? 아 이거 엔딩 사실 저는 아 좀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돼. 자 윈터 씨는 뭐 사랑의 총알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쵸? 아마 멘토. 아 이렇게 되고 닝닝 씨는 아 해커가 이게 좀 해커가 이게 좀 어렵네. 치질 씨는 저는 말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갑자기 거기서 막 what 하고 아니, 말을 막 써놓자 이렇게. 아 손바닥에 아, 여기에다가 뭘 써놓으면 됐죠. 어 그렇게 해서 해야. 그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 엔딩 때 각자 자기가 닮은 동물을 포즈로 좀 보여주세요. 혹은 강강술래 해주세요. 3734님 강강술래 알아요? 넷이 손잡고 도는 거. 누가 이렇게 도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귀여워요. 네, 큐피트 화살 포즈도 있었습니다. 3308님 큐피트 화살. 아니 각자 닮은 동물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닮은 거? 닝이는 호랑이. 네. 호랑이. 호랑이. 아기 호랑이. 아우. 예. 지질 씨. 저는 사막여. 예, 사막여기 어렵네. 여우를 아 이거 어려워. 네. 예, 그리고 카리나 씨는 고양이. 예, 고양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명. 고양이 아니면 고양이. 아 예, 이런 식으로 고양이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윈터 씨는 강아지 써주셨어. 강아지. 강아지 해줘야죠. 강아지. 이렇게 아 이제 이 중에서 마음에 맞는 걸로 골라서 하시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을 때 이게 하트 부탁드립니다. 인기 가요에서 하트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에스파 자각몽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3444님이 광고 나가는 동안 뭐 때문에 까르르 까르르 하네요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 나누는 동안에 엔딩을 우리 윈터 씨를 시작으로 귀가 움직이는 귀가 링링 씨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 지금 카리나 씨, 지젤 씨 그래서 귀가 움직여져서 엔딩을 1위 하게 되면 아니면 뭐 1위 못하더라도 그쵸. 귀를 움직이는 엔딩을 나이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개인기. 갑자기 개인기. 그래서 나중에는 뭐 1위 해서 분명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저희 컴백 때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카리나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희 소연 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너무 편하고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세비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요. 아 이거 엔딩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그거 좀 연구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지젤 링링 씨 오늘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네.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그리고 언니랑 항상 있으면 저희가 약간 다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비하인드 얘기나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마이분들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세비지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컴백 때도 초대해주세요. 저희 또 오고 싶어요. 저희도 짱스파 또 나와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